그러면은 밴드를 하니까 이제 보컬 하는 입장에서 뒤에 악기 실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아? 많지, 엄청 많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갔는데 드럼이 없었던 적도 있어. 어? 나머지는 어차피 기타는 우리가 갖고 가잖아요. 드럼이 없어. 없다고. 근데 MR이야.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드럼이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 그럼 이거 스틱은 가져가. 스틱은 그냥 앞에서 이렇게 착. 허공에 맞아. 이제 마지막을 달려왔어. 근데 갑자기 1절만 하고 빠. 끝내. 도대체 빠. 1절 했는데 우리 기사 치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니야. 아니, 하면 이게... 갑자기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아, 제가 항상 1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드릴 때마다 정신이가 KBS 60주년 축하한다고. 아, 해줬어야지. 우리 공연 보러 왔는데 감사합니다. 해줬어야지. 아니, 지금 보니까 용화는 지금 정신이 민혁이 틀린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팬들이 용화를 고발한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용화 틀린 게 있나? 고속버스 안에서? 틀린 거 없는데. 자. 야, 이거 쌀겨 콘서트 아니야? 이게 뭐야, 말투인데요? 뭐 저것만 해? 노래? 야, 이리얼이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야, 가사야 뭐야? 왜 뛰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이제 요즘에 트렌드 공연인데 트렌드라고 생각해 나는 뭔가 나도 공연의 일부다. 아 그렇지. 예전에는 뭔가 내가 혼자 들려줄게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나만 힘들면 안 된다. 같이 힘들어야 된다. 해서 아, 근데 너무...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잠깐 쉬라고 그러더니 이기적인 거 아니야? 바로 10초. 조금을 못 찾고 10초 있다 또 뛰라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 힘드니까 쉬어 하더니 저기서 누가 쉬는 꼴을 못 보는 거 갑자기 결번이 다시 뛰라고 그러는 거. 내가 보기에 노래에 내박이 있으면 안 돼. 노래하고 그 내박 남을 때 항상 에블바디 뛰어를 넣는 거야. 맞아. 나는 그 약간 나 혼자 뛰는 걸 원하지 않아. 그냥 나 혼자 뛰면 뭔가 억울해. 같이 뛰어야 돼. 같이 뛰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뛰잖아? 그럼 여기 안 뛴다? 누구 안 뛰어? 여기 보면 또 안 뛰어. 누구 안 뛰어? 하다 보면 분위기 다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제 관객분들하고 함께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함께. 그렇죠. 공유하는 거지. 그렇죠. 저렇게 열정적인 공연 많이 했는데 응원봉이 없었어, 너네? 원래 있었는데 요즘에 한 10년 동안 없었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리뉴얼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응원봉을 만들고 다 이제 각 팀마다 그 봉의 이름이 있어. 이름을 정하더라고. 슈도 우리 슈봉. 니넨 씨블봉으로 하면 되잖아. 아니 그 이제 욕까지 씨봉. 아니 안 돼 그거는. 왜 안 돼? CM블로 줄여서 슈퍼주니어 줄이는 거야. 슈주. CM블로 줄이는 거 씨블. 씨블이니까 왜 뭐가 잘못됐는데? 안 그래도 나도 장훈이처럼 생각해서 씨블봉이 있고 나는 솔직히 씨봉을 밀었어. 그 씨봉. 씨봉보다는 씨봉보다 약간 욕 같잖아. 씨봉. 정신아, 씨봉도 발음이 그렇고 씨블봉은 그냥 톤 자체가 발음 조심히 쓰어야 되잖아. 근데 블루가 들어가야 돼. 씨블봉. 이게 제일 똑같지 않아? 씨블봉이 진짜 똑같지. 씨블봉. 씨블봉. 이거야말로 진짜 똑같지 않아? 씨블봉. 아니면 세 명의 CM블로의 봉 줄여서 새 씨봉. 되게 독창적이잖아. 세 명의 CM블로. 씨블봉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니? 자, 동아리 활동 내역 계속 이어갈게.
자, 두 번째는 야 이게 우리한테 질문한 것 같은데 네?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약간 시적이다 이거. 이거 사실 우리 신곡이야. 진짜? 신곡 제목. 그리운 거는 그대일까 그때일까? 아, 이건 뭐 상민이가 해야지 뭐. 진짜로? 난 그리운 건 그때지 그때. 아, 상황 상황. 그때. 어? 지금도 그치. 늘 그때가 생각나고 그때의 음악과 그때의 어떤 온도와 막 이런 걸 생각하지 그대를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 해도했는데 그때. 그때? 88돌? 82년. 그 사람이 생각나니까 그때가 생각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 그런 거잖아. 원래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다음에 생각나서 다시 만났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지. 그대인 줄 알았는데 만나봤더니 그치. 그때였던 거야. 그때. 그렇지. 신동. 나도 그런 걸 생각했어. 정확하게 나도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거야. 뭔가 가사도 직접 썼어. 내가 썼지.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그날의 우리들일까 잠이 오지 않는 밤. 근데 이게 제목이 원래 하상욱 시인의 구절을 인용해서 제목을 거야? 해가지고 또 따라 창작이 아니구나. 그럴 때는 아 창작이 그럴 때는 하상욱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돈을 드려야 돼. 허락을 받고 이 문구가 좋아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이제. 그래서 하상욱 시인분께서 그리운 하고 띄우고 건인데 그리운 건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운 건 그대가 네. 아 그렇게 로고에도 정해 주셔.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동아리 흥행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비주얼이라고 적어놨어. 사실 누가 적었어? 비주얼. 쌤을 하면 사실 꽃미남 밴드로 유명하잖아. 너무 급하죠. 처음 나왔을 때 키 다 180 넘고. 그러니까 용화도 키가 큰데 용화가 제일 작았어. 아, 그래? 아, 키 얘기 나와서 그런데 나는 오늘 장훈이를 사실 처음 보거든. 아 그래? 나는 가수 중에서 나보다 큰 사람은 거의 아까 얘기했던 태호 형밖에 본 적 없어. 거의 없지. 내가 얼마나 조그매질지 한번 서보고 싶어. 정신이가 몇 신이 지금? 88이야. 88이야. 아, 88은 야 여기서 88은 안 되지. 크다는데 정신이. 아니 그때 태호 형이랑도 이랬어 약간 나오면서. 나 근데 멤버들이 다 잘생기긴 힘든데. 그치. 다 잘생겼어. 그니까 다. 그럼 슈퍼주니어에서는 누가 좀 덜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 은혁이가 있지. 야, 네가 먼저 봐봐. 내가 나올까 먼저 치는. 아 동희는 얼굴은 잘생겼지. 아 동희 얼굴 잘생겼지. 근데 사람들이 동희를 처음 봤을 때 의아했던 거는 그랬지. 다른 쪽이지 얼굴은 아니야. 처음 봤을 때 서로 막 좀 견제 같은 거 안 했어? 이 형도 잘생겼고. 솔직히 나는 이제 용화 형은 뭐 견제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너무 보자마자 잘생겨갖고 깜짝 놀랐고. 그럼 정신이 좀 견제가 얘는 내가 좀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민재가 날 굉장히 무시했다고 들었어. 그래. 만만했나 봐. 무시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만만하게 보긴 했어. 왜냐면 같은 일산 출신이기도 했고 용화 형은 그때도 너무 잘생겨서 아 이 형은 그냥 무조건이다. 와 저 형은 진짜 잘생겼다. 그리고 근데 노래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아 저 형은 무조건이구나. 아 나는 일산에서 그냥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신이랑 같이 이제 연습실에서 만난 거야. 연습생으로. 근데 일산 출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산에 저런 친구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했지. 이 친구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많이 들었었지. 소문 나지 않아? 지배적으로. 나는 사실 민혁이를 존재를 알고 있었어. 뭐? 근데 그게 유명해서 뭐 학교에서 유명해서 잘생겼어 유명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영화학원을 같이 다녔었거든. 영화학원을 잠깐 다녔었는데 그때 본 친구가 거기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정신이가 키가 저 정도로 크면 키가 날 텐데 민혁이가 잊어먹을 수가 없는데. 아 영화학원에서 본 거는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나는 왜냐면 일산에서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유명한 편에 속했어. 얼짱은 아닌데 막 학생 회장 선거 이런 거 나가면 옛날에는 이런 거에다가 막 사진 붙이고. 야 잠깐 미안한데 용화 너 그렇게 비웃는 거 아니야? 뭐? 유명해? 학교 다니면서 유명해? 아 형만큼은 아니지. 아니 얼굴 뭐 대회 나가 1등 하지 않았어?
아, 얼굴 대회 나간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이제 축제를 하면 이제 학교에서 여장 대회를 나가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진을 내가 이제 했던 적이 있었고. 아, 여장에서? 여장에서. 아, 여장에서? 여장 대회. 얼굴 대회가 아니고 학교 안에서? 학창 시절 이제 선거 나가면 사진 붙여놓고 막 뭐 기호 1번 누구 강민혁 공약 막 써놓잖아. 사진이 자꾸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 아, 사진을 나 훔쳐놨다? 미안해, 민혁이 형 좀 컨셉 잘못 잡은 거야. 나는 난 있는 얘기만 해.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민혁이 잘생겼지, 정신이도 잘생겼고. 아니 나는 민혁이를 오디션 때 이제 부산에 있었으니까 서울에 캐스팅이 돼서 오디션 보러 갔다? 그러면 이제 너무 긴장을 한 거야. 서울 사람들은 노래를 어떻게 배웠을까? 왜냐면 그때 막 SNS 없으니까 서울 사람들은 뭔가 체계적으로 그치, 배웠을 거 같아. 그래서 궁금하지. 실용음악과에서 배워가지고 이런 사람들 막 모였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딱 갔어. 한 7-8명 있었다? 딱 처음 이제 민혁이었어. 아, 근데 얼굴만 너무 얼굴도 작고 너무 잘생긴 거야. 아, 내가 여기 설 자리 없겠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한 명씩 들어가서 녹음실에서 들어가서 노래를 해. 근데 밖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민혁이가 노래를 시작했어. 아, 기뻐. 아, 기뻐했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용아야 가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오케이. 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보고 이제 노래를 딱 부르고 KTX 타고 딱 내려가는 중에 올 때가 됐는데. 오더라고. 와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예예 무슨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한 둘 그때 내가 수능 공부하고 있었거든? 하고 수능 50일 남아서가지고 혹시 내일부터 바로 올라올 수 있냐 서울에. 근데 내가 아니에 다 치고 갈게요. 수능 다 치고 기억이 나. 수능 다 치고 갈게요. 자신감 있었구나. 자신감이지. 자, 등혜리 흥행 요인 두 번째는 팀워크야, 팀워크. 팀워크. 팀워크는 뭐 셋이니까 안 좋을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프라이드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영화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동생이 잘해서겠지? 아니, 네가 누구? 영화가 누군 거 아니야, 얘들한테? 아영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난 굉장히 서운한 게 한 십몇 년 쌓인 게 있어. 와, 너무 오래 쌓였다. 이게. 진짜 지금도 고쳐지지 않는 내가 가장 용화 형한테 가장 킹받는 포인트인데 밥 고를 때야. 메뉴. 밥 고를 때인데. 밥 고를 때. 내가 만약에 뭐 부대찌개가 먹고 싶어. 그럼 이제 형이 야 뭐 저녁 뭐 먹을까? 그래서 형 부대찌개 어때요? 내가 엄청 고민을 해서 얘기를 해. 그러면은 별로래. 뭐야? 뭐야? 다음은 내가 그러면 돈가스 어때? 그러면 이제 아 뭐 긴가민가 한데 일단 캡 막 이러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아 그러면 뭐 귀찮으니까 그냥 뭐 평양냉면 하나 먹고 그냥 끝낼까? 하면서 평양냉면은 좀 약한데? 딴 거 없나? 딴 거 없나? 뭐 이래. 근데 계속 한 20고개처럼 20단계를 거쳐. 근데 결국에 아 내가 이제 지쳐서 아 형 그러면 그냥 이제 집 가서 각자 먹자 하고 이제 돌아서는 때 야 부대찌개 괜찮다 생각해. 와 처음부터 처음부터 부대찌개는 될 것 같아. 내가 처음 얘기했던 거 항상 이런 식으로 약간 나를 되게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야 너무한다. 야 저는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왜 직접 안 고르고 이거 한두 번이 아니고 10년 이상을 지금 아 15년 됐지. 초질가 왜 그랬어? 메뉴를 왜 고르고 왜 그랬어? 너무 힘들어 난 진짜. 그럼 네가 골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애들이. 근데 그게 땡기지 않았어. 근데 그게 땡기지 않았어. 진짜 땡기지 않았어. 진짜. 뭐 까다로워? 음식에? 아저 진짜 까다로워. 아니야. 우리 셋 중에서 음식 먹는 건 제일 무난한 편이야. 아, 고르는 게 까다로워. 아, 그리고 또 민혁이도 또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거로 다 풀어. 오늘 다 풀고 가. 여기서 네. 얘기하면 삐치기 없기야. 오케이. 민혁이 뭐 없어? 나 솔직히 진짜 없는데. 야 그럼 정신이가 뭐가 돼? 아니 근데 나 하나 더 있어. 그래 뭐야? 그래. 난 진짜 없어. 우리가 9월에 콘서트를 했는데 우리가 다 이제 MC를 하는데 용화 형이 이제 헤어지자고 하면서 막 나한테 뭔가 피드백을 원하는 멘트를 자꾸 치는 거야. 근데 팬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난 몰라. 헤어지자고?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또 몰라요? 또 저만 모르는 거야? 기억 안 하죠? 몰라요. 거의 대화가 안 된다니까. 자기가 이제 막 헤어지자고 너 누군데 이게 요새 트렌드다 너네가 되게 트렌드 되게 늦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결국에는 알고 보면 자기가 그 전날에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때 배워온 거를 그때 콘서트 때 써먹더라고. 마치 올해 알아왔던 것처럼 자기가 트렌드에 되게 예민한 트렌드 많이 사랑해도.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부원들 특이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리더 용화는
일타 강사라고 적어놨네. 일타 강사. 일타 강사 뭐 강의해 요즘에? 아 사투리를 내가 좀 약간 요즘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의 포인트. 일단 두 번씩 얘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 번씩 얘기해. 두 번씩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 이래서 아니다 이러면 뭐라고? 항상 이게 뭐라고 이런 거 항상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뭐 밥 못 나 밥 못 나. 아무것도 안 묻다. 잘했나. 항상 두 개씩 얘기해. 물어본다고. 그래서 항상 두 번씩 얘기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항상 두 번씩 얘기해. 호동이 안 그러는데? 호동이 안 그러는데? 어. 이 형 패션 경상 근데 호 그니까 그거야. 패션 경상. 가짜. 패션 경상도라는 사투리. 패션 경상도 뭔데? 뭐야. 그냥 가짜. 형 너튜브로 경상도 이거 사투리 공부해. 패션 경상도. 아니 그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두 번씩 얘기한 거는 못 알아들을까 봐 하는 게 많은데 호동이는 한 번 해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예외가 제가 두 번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 세 번 이상 가면 이건 좀 약간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오 진짜? 어떻게? 하나 이상인가? 알았다를 아 알았다 이렇게 하면은 두 번은 괜찮아. 되게 귀엽잖아. 어. 되게 뭐 알았다 정확하게 되잖아. 두 번은 괜찮아. 괜찮아. 알았다. 세 번 가면은 이제 호동이 같은 애들은 짜증나. 니 방금 짜증냈나? 아 그렇지. 알았다. 세 번. 알았다. 니 지금 짜증냈나? 바로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좀 있는데. 개수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그 같은 문장이라도 이 뉘앙스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와, 야, 니 진짜 못생겼다. 오! 이렇게 하면은 너 예뻐. 이게 되는 거야. 너 예뻐. 그렇지만 나 부끄러워. 이거고. 진짜 못생겼으면? 와, 니 진짜 못생겼네. 기분 진짜 나쁘잖아, 그러면. 앞에 와 이런 거 붙여주면 진짜 못생겼네 이러면 이제 상처. 아 맞다. 근데 그것도 뉘앙스도 다 내 마음속에 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그것도 이야 하면 또 진짜 예쁘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다. 대화를 나도 같은 거네. 그치. 아니, 용화가 이거 리더잖아. 리더로서 뭐 큰 결단을 내린 적 있다고? 아 사실은 CNBLUE가 데뷔 초창기부터 이제 막 핸드싱크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안 되겠다 진짜 일단 유명해져가지고 라이브를 하자 음악 방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I'm Sorry라는 아까 들려줬던 노래를 활동하면서 음악 방송에 사전 녹화로 우리는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라이브로 활동했었던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선 못하고 대관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막 클럽 빌리고 스태프들 다 꾸려서 와서 하루에 막 2-3천씩 쓰면서 아 이제 핸드싱크를 아 나는 라이브를 하는 밴드가 돼야겠다 이제 막 그렇게 활동했었던 때가 있어. 경비도 만만치 않을 걸 아마. 그렇지 진짜 그 돈은... 뭐 이 라이브 세팅 하는 거가 정말 한 2,000만 원, 3,000만 원 회당 그 정도 드니까. 근데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활주를 한 5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1억이 넘네. 진짜 몇억 나가는 거지.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반영 뭐 멤버들이 사비로 낸 거야? 우리 사비 다 사비로 낸 거지. 어, 진짜? 사비로? 맞아. 근데 이런 핸드싱크 뭐 얘네 CNBLUE 연주를 못 한다 뭐 어쩌다 뭐 이제 얘네 뭐 다 그냥 뭐 가라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라다 야 쌓인 게 많았구나. 아니 그 당시에는 솔직히 엄청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래서 어쨌든 몇 억을 태워서 이제 어쨌든 라이브로 다 했다? 근데 뭐 이렇다 좋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돈 태운 것만큼의 그 피드백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아, 더 기대했는데. 난 솔직히 좀 후회했어. 콘서트나 이럴 때 보여주면 되지. 그렇지. 용화가 계란 결단을 한 거네. 아니야. 그건 나 없으면은. 야 1억 5천 냅둬 써봐. 라이브 많이 사랑해도. 악플. 아 근데 악플 맥해 때문에. 아니야 용화 마음 이해해. 뭐냐면 같은 가수들끼리 사이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되게 주시하거든. 맞아. 입장해 주세요. 와! 다들 좋은 대학들 나오셨거든. 엄청 부족자들. 부 잘하신 분들이에요. 안에서 1등도 하셨대. 자, 지금부터 팬 5명이 동시에 각자 듣고 싶은 앵콜곡 제목을 외칠 건데 너희는 이걸 잘 듣고 캐치해서 맞춰주면 되는데 다섯 곡을 모두 알 것 같은 사람은 밴드명을 외쳐서 정답을 말해주면 돼.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팬들은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 할까요? 앵콜송 어떤 곡이라고요? 하나, 둘, 셋, 다리! 어? 한 번 더! 하나, 둘, 셋, 다리! 시블로! 시블로! MT 아일랜드 바래! 그리고요? 원더걸스 텔미. 그리고요? 나도 그 두 개 들었는데? 난 태민이라고 들었는데? 땡! 다시 한 번 볼게요. 한 번에 맞춰주셔야죠. 하나, 둘, 셋, 태민! 어? 나 아는 거지? 잘한다. 너 알아? 첫 번째. 큰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태민! 자, 이번에 작은 목소리로. 하나, 둘, 셋, 태민! 알았어. 세 번째 잘 안 돼. 하나, 둘, 셋, 좀 얘기해주세요. 자, 한 번만 더 저기 또 크게 할게요. 크게 입 모양도 크게 보여드릴게요. 크게 하나 둘 셋 땡! 아, 세 번째 아무 노래 안 불러. 세 번째 아무 노래야. 두 번째는 뭐야? 이등이 네 번째인가? 아들레미. 자, 아들레미. 벚꽃 엔딩. 그리고요. 아무 노래. 그리고요. 반의 반. 그리고요. 발에. 그리고요. 텔미. 땡. 정답. 아니 노브레인. 자, 노브레인. 벚꽃 엔딩. 그리고요. 아무 노래. 그리고요. 반의 반. 그리고요? 발에 텐미닛. 와, 하나 틀렸다. 하나. 자,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저 선생님. 누구? 맨 오른쪽? 아니, 저 남자. 립싱크 하신 거 아니죠? 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듣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두 분만 보여드릴게요. 두 분만. 두 분만 가요. 자, 하나, 둘, 셋. 발에! 저 선생님, 야, 갑자기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선생님, 목소리 너무 커요. 발에 말? 발에. 걸그룹 노래입니다. 갈게요. 동구매 허니. 벚꽃 엔딩. 고둥이 가게 해주세요. 텐미닛. 아버지의 발에 빨간 맛. 정답! 둘, 셋, 빨간 맛이 보이질 않아. 자, 선생님 한 번 외쳐줘 보세요. 혼자 한번 들어볼게요. 혼자. 자, 하나. 자, 여러분 얼마나 정확했는지 혼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빨간 맛.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해볼게요. 여기만 같이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발에. 발에. 못했어. 아니 다섯 명 목소리 중에 반에밖에 안 들려요. 아는 형님의 인재예요. 두 분이 합치면 반에 반으로. 아니 저도 계속 반에 반으로 들었는데. 나도 처음에 반에 반으로 들렸어. 왜냐면 이제 소리 좀 섞겠지. 사람도 섞여주세요. 자, 우리 1번, 4번 바꿀게요. 두 명. 왼쪽 분. 그리고 2번, 5번 바꿀게요. 그렇게 하면 굳이 바꿔서 뭐가 다른 거야? 다른 게 없는데. 아니 이제 소리가 이제 오디오가 겹칠 때 옆 사람이랑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할게요. 야 그럼 다시 똑같이 하자. 야 그럼 다시 똑같이 하자. 다시 똑같잖아. 둘이 뛰어놀라는 건데. 아 그래요? 그래. 가운데 뛰어 둘이 바꿀게요. 또 못 치겠네. 우리 뛰어놀라는 건데 둘이 붙여놔가지고. 자, 여러분 두 번째 콜송. 하나, 둘, 셋, 걸린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걸린다! 아들레미. 아, 몰라요. 왜 이래. 거리에서! 그건 다 알아요, 여기. 거리에서는 어디예요? 이건 뭐 아니야. 형 2번 MC 거리에서. 다시 한 번. 내가 4번 볼게. 오, 너무 어려워, 정말. 2번 나왔어, 이번 나왔어. 하나, 둘, 셋, 걸린다! 아,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그냥 한 명씩 해보면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와, 누가 걸렸다고 그러는데 걸렸다 이러는데요? 걸렸다 비슷해요. 그죠? 걸렸다 이랬어요, 말로. 걸렸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와, 봤는데 걸렸다. 그죠? 걸렸다 지금. 걸렸다라고 써 있어, 깜짝 놀랐네.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걸렸다! 셋, 걸렸다! 세 번 연속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큰 소리로 첫 번째. 하나, 둘, 셋, 걸린다! 더 크게. 하나, 둘, 셋, 걸린다! 아주 작게. 하나, 둘, 셋, 걸린다! 아, 대걸렸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 옆에 있는 분은 항상 안 들려. 이분 옆에 있는 분은 항상 안 들려. 모르겠어. 고릴라? 고릴라가 들려요, 나는. 잘못했어 하고 하는 거 같은데. 잘못했어! 여러분 그러면 좀 다른 힌트 한번 드려볼까요? 이번에 입모양 힌트 한번 드릴게요. 한 명씩? 소리 내지 마세요. 그냥 입모양만 하세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그렇지.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제일 어려워. 와, 제일 어려워. 왕신들이 왕신들이 이런 거. 아니, 여전히 3번 5번이 어려워. 뛰어났는데도 3번 5번이 제일 어려워. 야. 크게 말고 딱 적당한 사운드로 그냥 말하듯이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거리에서 아 자 요 정도 하신 거지 다시 요 정도면 예뻐 자 이제 두 번째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예뻤어 자 이 정도 정답 자 노브레인 자 준비 끝 시작 거리에서 그리고요 퀸카 그리고 예뻤어 만약에 깨로 기타 정답 진짜 어렵다. 아, 어디서 몰라. 퀸카야? 퀸카. 야, 왜 나는 왜 고릴라고 어차피. 괴롭히다 뭐야. 난 뭐라고 했는지 알겠어. 누굴 괴롭혔다 그러고 그러니까. 괴롭혔다. 무슨 그러는 거야. 자, 그럼 안 돼. 괴롭히면 안 돼. 팬들이 1번. 앵콜송을 1번. 외칩니다.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을까요? 하나, 둘, 셋. 컴파! 하나, 둘, 셋. 컴파! 하나, 둘, 셋. 컴파! 큰 거? 큰 거? 큰 지금 거?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뭐 큰 거 미련세요? 몇 번째 분이 큰 거예요? 세 번째 분.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면 제일 힘들죠? 어. 아, 큰 거? 두 분만 들어보면 안 돼요? 두 분만? 아, 이게 큰 거로 들려요? 아, 왜요? 네 번째는 안 되는 거. 1번은 아, 진짜로? 어, 그렇게 들릴 수는 있겠다. 어. 두 번째는 파워 이러는 거 같은데? 어? 제대로 들었어요? 자, 다섯 분 다 같이 한번 할게요. 예. 아, 자, 하나, 둘, 셋. 대리! 하나, 둘, 셋. 대리!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아, 아, 아. 아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번째 뿐만 하면 돼요. 왜 큰 거라고 들렸는지 알겠어요. 아, 완전 알았어. 자, 네 번째 완전 알았어. 방송인데 좀 얘기 좀 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자, 우리가 해줄게. 4번만. 4번만. 우리가 아는 거 네 개 다 발표할게. 오케이. 자, 정답은? 커플. 누구요? 바꿔. 어? 바꿔. 으르렁. 어? 텔미. 그리고요? 여기 볼 여기 아니 으르렁을 맞아. 누가 으르렁 이래 큰다 근데 입을 왜 너무 왜 크게 올리냐니까 어 한번 해보세요 으르렁 해보세요 으르렁 이게 맞죠 근데 으르렁 이래잖아 컴파 하나 둘 셋 컴파 야 이 시키 그런 으르렁이 없어 아 네 번째 분이 진짜 그치? 모르겠다 아니 네 번째가 뭐야 토로 아니 가운데 토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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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뽀로로 아니 네 번째가 뭔가 호로로 오로 와 이런 건데 아 정답 커플 커플 바꿔 바꿔 으르렁 어 뽀로로가 아니라 소도공 아오 텔미 아 정답 아, 하나 둘 셋 커플 하나 둘 셋 커플 여러분 걸리냐니까 으르렁 그냥 발음 하는 거 혼자 들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으르렁큰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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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우리가 러로 하잖아 러. 네. 재밌겠다. 자 이번에는 앙코르는 듣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가사 한 소절밖에 생각이 안 나는 팬 다섯 명이 동시에 각자 생각난 가사 몇 글자만을 외칠 거야. 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한 소절만 얘기한대요. 하나 둘 셋 노래전. 하나 둘 셋 노래전. 우회전 수채화 눈빛과 눈빛과. 어! 어! 심블루! 심블루! 뻔! 시! 임재범! 에이 설마. 임재범의? 너! 아들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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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들내미! 자 아들내미! 그러면 임재범 우리 형님의 너를 위해? 5, 6, 7의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정답! 다 아는 노래.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어렵게 가자. 아 우리 저 PD님이 입을 입이 안 들려. 그리고 한 30점 해요 이제. PD님 좀 크게 좀 얘기해 줘요. 이번 거는 어차피 한 곡이라도 쉬울 거예요. 오케이. 한 단어만 들려도 할 수 있으니까. 자, 바로 막아볼게요. 하나, 둘, 셋, 보라. 하나, 둘, 셋, 보라.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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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그랬죠? 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김범수 보고 싶다. 자자 본인 팀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노브레인 김범수 보고 싶다. 5, 6, 7에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워. 상민이 왜 이렇게 주워 먹어 거지도 아니고. 야 뭐가 이렇게 와서 내 건 주워 먹냐? 에라이 참 답답하다. 상하고 살다 상하고 주워 먹을 것도 없어 제일 상한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가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JYP YP JYP JYP 그녀는 예뻤다. 죄송한데 JYP 아닌데 아니 거기 소속 J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저는 스펠링을 알려드린 거고. 아 조용필 선생님 자 하나 우리 연나라? 물러나라 이랬는데. 네, 뭐래? 물러나라 심의하는 거예요? 자, 노브레인. 노브레인. 조용필 형님. 예? 모나리자.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아니야 왜 이렇게? 아들레미. 조용필 한마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정답! 뽑아. 진짜 그냥 맞춘다고 되는 거. 둘, 셋.